자, 형이 바로 이어서 해외 생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줄게.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생활의 장단점이 뭔지 알고 와야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 첫 번째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일단 월급을 받아. 월급을 받는데, 일단 생활비 지출이 굉장히 적어. 왜냐하면 뭐 숙소라든지 차량을 제공해주면 교통비나 숙소비를 아낄 수 있잖아. 그리고 딱히 돈쓸 일이 많이 없어. 뭐 주말에 뭐 놀러 가서 쓸수 있는 돈? 왜냐면 평일 같은 경우는 뭐 평일에 일을 하고 저녁에 술을 마신다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 회식을 해. 회식을 하게 되면 회사 돈으로 보통 이제 회식을 하니까 본인 개인 돈으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 근데 이제 뭐 본인이 개인 취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노래를 부르러 간다거나 뭐 이런 건 경우는 개인 돈을 쓸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비해서는 지출이 작기 때문에 돈을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근무지 자체가 도시가 아니고 저기 깔리만탄 뭐 보르네오 숲이다. 아니면 뭐 저기 이리안자야. 뭐 예를 들어 팜오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쓰려면 차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나가야 돈을 쓸수 있는 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평일에 쓸 수가 없지, 쓰고 싶어도. 그지? 그러면 주말에 하루 쓰러 나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 텐데 뭐 같은 선배도 있을 거고 뭐 회사 상사도 있을 텐데 그럼 주말이면 심심하니까 혼자 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같이 놀러 나가겠지. 같이 놀러 나가면 과장님이 사주는 거고, 그지? 부장님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하는데 뭐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일이 없다 이거지. 물론 이제 뭐 본인이 돈을 내고 싶으면 내도 돼.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돈쓸 일이 상당히 드물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거나 뭐 집에서 내가 개인으로 따로 산다라고 했을 때 기사나 가정부를 둘수 있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생활비 자체가 인도네시아가 저렴하고 월급, 최저임금 자체가 낮다 보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뭐 가정부도 쓸수 있고 내 기사, 내 전용 기사도 쓸수 있지. 물론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정부랑 기사를 쓸 필요는 없지만, 뭐, 내가 빨래하는 게 귀찮고, 뭐, 세탁소에 맡기는 게 귀찮다. 그리고 집이 항상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한국 돈 20만 원에 30만 원이면 충분히 가정부 쓸수 있으니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상당히 생활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삶보다는 윤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 생활에 여유롭다. 뭐 여유롭다는 거는 뭐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수 있다 이거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돈으로 취미 생활을 해야 될 거를 인도네시아에 사는 이유로 저렴하게 할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예를 들면 발리다. 그러면 서핑. 서핑 우리나라에서는 비싼 돈 주고 뭐 양양 가거나 고성, 제주도, 해운대 먼 곳까지 가갖고 이제 서핑을 배워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동네 바닷가 가면 서핑 보드 5만 루피야. 5천 원도 안 하는 돈으로 빌려갖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이빙을 좋아한다. 스킨스쿠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서 다이빙 배울 수도 있고 파디 자격증도 딸수 있고 그리고 골프를 좋아한다. 골프 자카르타에는 스크린 골프장도 많고, 그리고 필드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아주아주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골프 예약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여기는 그렇진 않거든. 물론, 직장인이 골프를 배우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뭐, 얼마든지 우리나라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도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워낙 큰 지역이다 보니까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저가 비행기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활의 질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윤택할 수도 있다.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이런 점. 그리고 뭐 자녀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10년 동안 우리 때도 그랬지만 어뭐 10년 동안 영어 학원 다녀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애들을 수두룩하지. 근데 여기 이런 해외에서 살다 보면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아이를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영어는 애들이랑 어울려서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영어를 배우게 돼 있다 이거지.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할수 있고, 과외를 시킨다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현지인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과외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다. 단, 만약에 내 자녀를 어릴 때 데리고 왔다. 나처럼.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인도네시아 잘한다 그러면 한국말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부모가 유의해갖고 어릴 때부터 한글을 반드시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져줘야 애가 한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수 있겠지. 한국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렵다. 환경적으로. 그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독립적으로 살수 있다는 거지. 한국에서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독립적인 사람이 될수 있지. 반면 너무 혼자 살다 보면 오히려 불규칙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불규칙적으로 살다 보면 건강도 망가질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건강이 나빠졌어. 건강이 나빠지면 이 해외에서 아프면 그만큼 서러운 게 없거든. 아프면 뭐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알아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병원을 가도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내 병이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없고, 그냥 일단 이 약을 지어줄 테니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먹어보고 안 나오면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병원비가 비싸.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번 아프면 돈도 많이 깨져. 물론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곳도 있지만,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병원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가는 병원은 조금 비싸고, 외국인이라 그러면 병원에서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일반 의사한테 바로 진료를 못 받고 무조건 응급실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프면 서럽고 돈도 많이 깨진다.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혼자 산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여기서 잘 적응하고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런 뭐 앞에서 말한 것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외로워. 해외 살다 보면 친구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뭐 전화하고 카카오톡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 외로움이 채워지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면 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한인들 만나게 되고, 뭐 어떤 종교라든지 또는 모임에 참석해갖고 한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외로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거든. 그래서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도 조심해서 만나야 되는 거고, 나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지금 결혼해갖고, 그 좋은 사람이 지금 또 이렇게 내 와이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나쁜 사람 만나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꼬임에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외로울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주고. 그리고 이게 여기 해외 살다 보면 참이 한인 사회가 좁아. 한인이 많지 않다 보면, 특히나 발리 같은 경우는 더 한인 사회가 좁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말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네가 밖에 나가고 술 한잔 하다가 친구랑 뭐 직장 상사 뒷담화를 깐다든지 회사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그거를 듣고 이 좁은 한인 사회에서 아, 그 노마가 그렇게 욕을 하더라. 이렇게 이게 전달돼서 그게 그 당사자한테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니고 아주아주 아주 자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서는 입조심, 말조심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끝으로 요거는 이제 해외 사는 젊은이라면 젊은이들은 다 같이 하게 되는 고민인데, 이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상당히 적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다는 거는 결혼을 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할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왜냐면 사람이 다 뭐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제 해외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성 만날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선택의 폭이 좀 좁을 수 있지, 만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에러 사항이 있더라. 물론 자카르타 살면 크게 문제가 안 돼. 왜냐면 자카르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발리 지역에 내가 산다 그러면 참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 내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성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생각한다거나 해외 생활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결혼 문제나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현지 여자친구가 또는 현지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종교적인 차이, 우리 부모님한테 소개해 줬을 때 이 부모님이 이거 납득할 건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갖고 해외 생활을 하면 조금 더 알찬 해외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 뭐 요 정도 하면 해외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서 네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내가 오늘 말한 것 중에 네가 궁금한 게 없다 라고 하면 댓글을 달아라. 댓글을 달아놓으면 내가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해 볼게. 웬만하면 아직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둬. 좀 눌러줘야 힘이 나갖고 또 더 좋은 영상 찍지. 고맙대.